예. 그러면 두 분의 발제자하고요. 예, 지금 토론자 사회자님께서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예, 방청석에서도 좀 이제 좌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예, 1세션, 예,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체계라는 대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예, 발제를 들으셨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 네 분의 예, 전문가 토론이 있겠습니다. 1세션 토론은 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용덕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용덕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시고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토론에 대해서 정용덕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 행정체제 구축 심포지움 여기에 참석을 해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인석 시장님 발표 그리고 진세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정 토론을 해주실 네 분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상록 취재본부장님 경인일보에 계십니다. 이충래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장입니다. 김병국 생활자치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유화 교수님이 1세션에서 토론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화 일본 이바라키 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토론 순서를 조금 제가 좀 사회자 재량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제일 먼저 김병국 소장이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화 교수님, 그리고 이충래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인이신 배상록 본부장님, 이런 순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국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화성시가 미래를 내다보는 또 미래와 조우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이 모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 행정구역 개편 쪽에서 제가 조금은 공부를 좀 했었는데 오늘 와서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워낙 준비들을 철저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게 감론을 박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체제 개편,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이든지 청주시 통합, 창원시 통합 이런 거를 경험해봤던 사람 중이고 현재 자치발전위원회에서 대도시 특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현재 제시되어 있는 그 시장님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이나 발표하신 분들이 지금 제시한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도 어떤 것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고려 요소만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건, 행정구 설치하고 70만 되고 90만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항상 보면은 제가 이제 조치진단을 해보면 행정자치부가 모든 것을 다 네거티브하게 보고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원 문제, 기구 설치 문제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런 측면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까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화성 씨가 체제 개편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주민들의 복지 전달 시스템이 어떻게 딜리버리 시스템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부분입니다. 먼저 화성시가 특성상 도심부하고 농촌 지역이 확연히 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체제 개편 구를 설치하느냐 그런 거 말고도 내부적으로 하나 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특례에서 가지만은 그 도시하고 농촌하고 부를 토치원 쪽하고 남부지방에 청사 들어가 있는 데를 정리해서 균형발전국이라는 걸 둬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관할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심부하고 농촌부를 균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청춘 조치원과라는 걸 둬서 그 농촌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구가 설치되든 뭐가 되든 화성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심부와 농촌이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구획 획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화성시는 구가 없이 6개 그 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법령상에는 50만 이상이 되면 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6개 구를 두게 돼 있고 구를 설치하면 4개 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독특하게 이제 구를 설치하지 않고 구를 두 개 더 다른 데보다 두 개 더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현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70만 되고 90만 되고 100만 됐을 때 구를 늘리는 거에 앞서서 먼저 한번 판단해 그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70만이 돼서 구기수가 늘어나서 3개 내지 4개를 만들어낸다 그럴 때 행자부가 또 핑계를 대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구글 사전에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 농촌 이제 도심부하고 농촌부가 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말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서 현재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일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연구진들이나 화성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특례가 아까 지금 나왔는데 더 이상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화성시가 더 가질 수 있는 특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법에 의해서 17개 법에서 84개 업무가 이미 특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나 세종시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를 갖지 않는다는 다른 데 50만 이상 100만 미만 여기는 다 지금 같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성시가 일을 더 편의하고 효율성을 더 갖기 위해서는 시장님들, 시장구수 구청장들이 하는 대도시 협의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 시장구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 특례 부분 현재 지금 지역발전, 자치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특례 부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더 많이 특례를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화성시가 행정에 좀 경쟁력을 갖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0개 정도를 발굴하라는 명령받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개 발굴해도 여러분한테는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지방행정 체제 개편위원회에서 62개를 발굴했는데 실제 법령으로 통과된 건 한 건뿐이 없습니다. 62분의 1이에요. 제가 요번에 200개를 발굴한다고 해도 이게 될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 때 일괄법, 기능이양 일괄법을 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의 일부 책임이 있지만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화성 씨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특례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것도 나중에 행정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할 때 권한 이양, 기능 이양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2019년도에 70만, 100만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갈 때까지 구청을 그때까지 미룰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70만 돼서 이제 세계구를 만들 때까지 해야만 이게 지도상 보니까 균형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이런 만들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두 개 국을 만들고 70만 되거든 세 개 국을 만들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판단을 하고 현재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현재 정원도 늘리기가 어려워요. 인구 늘어났다고 무조건 정원 더 주지 않거든요. 지금 세종시 같은 데 폭발적으로 인구 늘어나도 정원 20명 따기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인구가 늘어나서 2만이 넘는데도 동사무소를 막바로 설치를 안 해줘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거죠.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탄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분동이라는 것을 좀 고민해 가면서 인력을 좀 줄이는, 아니, 늘리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당연히 70만에 대해서 3개국으로 가는 것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또 4개국으로 가든 그림이 후반부에 있는 발표에서도 다 잘 그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건 당연히 지금 전개될 거라고 보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현재 화성시의 경쟁력을 갖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아까 책임운동제 얘기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책임운동제가 폐지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 허브화 정책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부천이나 저기 그 세종시처럼 특별하게 이제 인력을 지원 안 해주지만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해요. 그 복지 허브화 정책 속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정원 안 주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에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 이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 효과를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책임운동제를 설령 정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만 얘기하고 행자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성시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 나중에 그 분구를 하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거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본질적인 문제 아까 진세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자치조직권을 빨리 지방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정치적 노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제주도나 제주도에는 현재 자치조직권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관에서는 자치조직권을 포기하면 공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절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세종시도 특별자치시인데 특별하지가 않아서 어제 저희가 회의에 왔는데 거기도 그러면 자치조직권을 빨리 달라고 그래라. 응? 이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세종시부터 물꼬가 터지면 화성시도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시장이 주도해서 정말로 매력 있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자부가 간부님들을 언젠가는 놔야 되는데 언제 놔야 될 시점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 협의회든지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좀 노력을 해가면서 풀어간다면 화성시도 화성시가 지금 이런 논의에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연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서 토론을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소장님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지방행정 문제를 연구하셨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화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 교수님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거 제일 동포십니다. 일본에 계시고 동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하시고 이바라키 대학에서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경제학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개원 교수로 와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소개받은 이화입니다. 저 제1교포 3세로서 그 말이 좀 더듬더듬해서 그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그 아까 시장님께서 그 대한 화성시에 대한 그 방안을 제시하라 한 말씀이 있었던데 그러한 그 능력은 없고 또 제가 그 행정학을 전문을 한 거 아니고 그 재정학을 전문을 했기 때문에 그 막 그저 좀 일본의 그 대도시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진세혁 교수님께서 그 17페이지 자료에 일본의 그 자치제도의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막 그것을 좀 기초로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제도는 아주 그 비슷한데 공통점이 있는데 아까 그 발제를 들으면서 그 면모는 상당히 그 다르다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마 일본의 그 지방자치는 그 도도부현 그 47개 그리고 4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정촌 막 약 그 1800여 개의 그 기초자치단체의 양충제로 되었습니다. 이건 그 막 광역 그 저 그 양충제로 되었다는 건 그 한국도 같습니다만 대도시에 관한 그 현행 제도는 동경도 제도 막 동경 그 제도와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는 정령 지정 도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 그 외에 그 중핵시나 둥내시 같은 그 제도도 있습니다만 대도시의 그 제도를 하면 이 동경도 제도와 정령 지정 도시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에 대한 그 조치는 둥내적 조치로서 보편적인 그 자치제도 이중 그 양춘제의 그 자치제도의 그 예외적인 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령지정도시는 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도시제도인데 법령상에서는 지정시라거나 그 지정도시로 그 표현 때나 그 정령시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현재 그 일본에는 20개의 그 정령시가 있습니다. 그 요코하마시 370만의 요코하마시와 그 제일 작은 그 시즈오카시는 70만의 그 정령시가 있습니다. 네, 지정 요건은 그 정령에서 지정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로 명문화된 요건은 이러한 것밖에 없습니다만 결국 인구 50만 명 이상. 네, 그런데 그 정무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은 입법 경위의 특례를 설정한 취지로부터 인구 기타 도시의 규모, 행 재정 능력들이 기존의 지정 도시와 동등한 실체를 가지는 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 재량에 의존되어 있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정시의 권한은 그 자치법의 그 규정에 따라서 도도부현이 법률 또는 그에 기초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시는 조례로 그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그 그는 동경도, 동경도 도구 제도와 달리 동경도는 특별구 23구와 구별하여 특별구가 아니라 행정구로 부릅니다. 행정구라는 건 뭐냐 하면 그건 그
막 행정구 막 구역소가 되는데 구역소의 장은 당의 지정 시에 그 장이 그 직원으로부터 지장이 임명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정 시는 기본적으로 도덕위원이 행하는 사무의 전부를 독자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도덕위원과 동격으로 여겨지나 도부현에 포괄되는 기초단체라는 성격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부현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정시는 지정촌의 기초단체의 기초 지정도시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동경도는 동경도 제도는 광역단체의 부현으로서의 동경도와 시정촌으로서의 특별구라는 이층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광역시는 일본의 지정도시의 성격을 가지면서 행정도에 속하지 않는 도와 동등한 자치단체로 운영되어 있어 어느 측면에서는 동경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과 일본의 정령 지정도시하고 광역시의 차이고 광역시는 오히려 동경도와 비슷한 그 제도라 하는 것입니다. 네, 지정도시 제도에 앞서 먼저 동경도 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동경도는 정시 중에 1943년에 동경시와 동경부를 통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동경시가 동경부를 삼키는 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특별시의 동경이라는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도는 23구를 포괄하는 시역소 기초단체의 기능과 형청 광역단체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도시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경시가 특별시로 승격하면서 전전에 5대 도시, 막 6대 도시였던데 동경 외에 큰 도시들 오사카, 교토, 나고야, 고베, 요코하마 이런 도시들이 자기들도 특별시의 승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전후 패전 이후에 1947년에 법제도로 특별시 법제도가 규정되었으나 결국은 그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952년에 지정도시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왜 특별시 제도가 현실화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은 동경도는 동경시가 인구적으로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외 도시는 인구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는 특별시 제도는 그것이 이루어진 순간에 붕괴되는 제도성이었다는 것. 그것은 대도시가 광역단체 기능을 가지느냐 또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기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외형상 불명확하다, 불명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체 포함되어 있다는 자치단체 층의 자치단체 간에 상대적으로 이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때 못하겠네요. 하나는 이러한 광역시 그러니까 대도시가 지금 한국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광역단체의 역할을 하느냐 그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성격이 100만 대도시로 나갔을 때 아니면 지금 광역시가 그러한 자치단체로 규정할 때 어떠한 고민을 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일본의
분권 개혁이라는 것은 지방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종합성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건 자치법 제1조의 2의 종합성이라는 그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결국은 분권화 나가지만, 분권화로 나가지만은 그 분권의 그 방향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 문구가 들어 있어서, 뭐 하나의 그것이 일본의 그 분권 개혁의 두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 경우 광역시를 그 설치할 때 이념은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념은 그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주 급속한 도시화에 그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그 그만한 그 제도가 성립되고 있지 않냐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한국도 현실적으로는 농촌부에서 도시부로의 고대한 사회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과소와 과밀이 동시로 진행되었다는 것.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의 그 자치제위가 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21세기는 평균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나가는데 그 속에서 그 자치제도를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광역시의 그 확대 방향과 기초자치단체의 그 강화 방향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그 일본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제시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좀 죄송합니다. 그 길게 되어서. 그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그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만, 일본은 그 행정 통제형, 행정이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북유럽이나 그런 그 보면은 그 법률 통제형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주 그 비슷한 그 업무를 같이 그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 행정이 통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능을 배분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 법률로 정하면서 그 법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한국이 그 유럽식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유럽은 상당히 지방의 지방세 수가 아주 그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그 한국의 경우 그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아 교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제가 좀 시간을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일본 지방행정, 지방재정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유아 교수님 한번 이제 모시고 세미나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재정학은 경제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제도,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 지방재정 쪽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충래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위원장님은 내부 분이시잖아요. 뭐 안 하셔도 되세요. 시민 입장에서. 저기 제가 농담 겸 말씀드렸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조금 다른 토론자 선생님한테 시간을 좀 더 드리고 간단히만 요점만. 네. 뭐 그 저 시의 얘기인데 뭐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아니요. 요점만. 예, 저 이충래입니다. 저 발제에서도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화성시 모든 여건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구청 설치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바다 면적의 80%도 접해 있고 농업, 수산업, 공업 모든 것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서도 신도시도 있는 그런 전형적인 도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심지어 동서 간의 거리도 직선으로 58km입니다. 공무원이 현장 확인차 나가면은 4, 50km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교통체증하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전에 면담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강약하는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구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을 대비하면 인구는 3.1배 늘었지만 공무원 수는 2.1배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구청 승인이 불가하다 시에서는 행자부의 책임 임명 등의 시범 실시를 선택해서 추진하여 왔으나 그것이 여러 가지 변동된 사유와 장관까지 와서 구두로도 지원 승인을 하겠다고까지 됐는데도 그것이 또 중단됐습니다. 중단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또 지금 와서는 읍명동 복지업으로 해가지고 행정복합센터를 또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행자부로 갔을 때도 이런 과정, 행정 차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과정을 서로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다고 내 눈앞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 입장에서 간절한 그런 구청 설립을 해드리는 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참 시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자부가 구청 문제를 얘기할 때 자꾸 그 단층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방자치법은 1949년부터 시행해서 한 7년 정도 되나요? 그럼 사회가 많이 바뀌고 좀 체제도 바뀌었으면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국가 전체적인 행정체계에 대해 단층구대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행정체계를 통해서 자꾸 단층구조를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중앙의 권한이 뭐 대략 한 9대 1 정도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나 이런 분권에 대해서 진짜 강한 의식 없이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갈등만 부추기고 중앙 집중 현상만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천안시도 일정한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인데도 거기는 또 구청 승인이 안 된다고 해도 또 구청 승인을 해줬습니다. 행정은 이렇게 가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렇게는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성시 같이 이제 이렇게 광역화된 이런 우리 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도시나 이런 행정이 안정적으로 질서가 할 수 있도록 기존 읍면동 체제도로 그대로 유지해주고 광역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꼭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책이 꼭 새로운 정책만 하려 하지 말고 기존 정책에서도 좀 미흡하고 또 유용하다면 그 정책을 또 쓰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의 얘기인데요. 올해 4월 달에 지방재정 개편안을 하면서 우리 시민인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부 단체를 교부 단체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수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 이득금은 거의 국가와 도에서 다 가지고 가고 화성시는 거의 남는 공공시설 비용을 한 8천억을 부담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시련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해서 중차대한 이런 문제가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으로 해서 훌륭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이것도 상위법에서 법제화 시켜가지고 공공정지에 대한 무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실히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인데요. 이것도 7대 3으로 좀 개선을 해주고 또 현재 우리가 취등록세 내는 도세에 대해서 45%를 교부받는데 이거를 80% 정도 높여서 자주 재정력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획일적인 행정제도를 탓하지 마시고 발전하는 대도시 특성도 인정하고 일반 시와는 좀 차별하는 새로운 행정체계의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63만 화성시 같은 상황에서도 구청 신설로 안정되고 조화로운 도시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여부의 중지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국회 개헌 특위가 되면은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 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안정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너무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너무 줄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끝으로 저 배상록 법부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언론인한테는 제가 또 꼭 이렇게 마지막 순서를 드립니다. 그는 뭐 다른 뜻이 아니고 학자들이나 또는 연구원에 계신 분이나 또는 이 시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고서 한번 언론인으로서 한번 총괄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제가 공교롭게 이제 맨 뒤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걸 구청으로 갈 것인지 책임 운명동제로 갈 것인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논의들은 사실은 아까 주제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이나 시장님도 계시고 전문가 집단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제3자로서 이해 당사자가 행정체제 개편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문제를 최대한 어떻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이 중앙정부하고 광역단체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기초단체 간의 어떤 역학구도 이해관계에서부터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정치부 기자로 한 20여 년 전쯤부터 그 무렵에도 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 특정시, 특례시 등등의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여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확대 개편 그리고 권한 확대를 원치 않기 때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단체, 여기로 치면은 경기도겠죠. 경기도에서도 새 재정 여건이라든지 권한이 대폭 약화되는 이런 시스템을 동의하고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학구도에서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기초단체들은 항상 목소리만 높여왔을 뿐이지 이 논의를 한 발자국도 더 진행시키지 못해왔던 게 현실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앞에서 발표들을 하셔갖고 시간도 있고 해서 좀 몇 가지 건너뛰고요. 일단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의 지금 행태가 아닌가 좀 싶은데요. 제가 화성에 처음 와가지고 화성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올 한 2월쯤에 발령을 받아서 정치부장을 하다가 화성에 와서 제가 화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화성에 와서 공무원분들 만나 뵙고 시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책임 운명동제의 시행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책임 운명동제는 제 기억으로는 2014년에 거론이 돼서 행자구에서 화성시를 상대로 책임운명동제를 반드시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하고 화성시에서는 이걸 철석같이 믿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적으로 우연한 게 행자부의 고위 관료하고 지금 가까운 분이 계셔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문제를 거론을 했더니 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미
행자부 내에서 정책 전환이 된 문제다. 그런데 행자 화성시에서 책임운명동을 계속 떠들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정책 전환된 부분을 갖고 선거 끝나면 해준다, 뭐 기구를 어떻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류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조금 결례되는 표현이지만 닥쳤던 개의 신세가 됐습니다. 화성뿐이 아니라 남양주 같은 경우도 좀 기형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군포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당사자 되는 시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이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처분만 바라고 통보만 바라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초 지방정부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 신설을 말씀을 하는데 구청 신설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청 신설을 한 번도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힌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인구 50만이 넘으면 구청을 둘 수 있다 하고 물론 둘 수 있다 하니까 좀 여지를 남겨둔 것이지만 법에 돼 있는 부분을 정부는 한 번도 어떤 뚜렷한 공식화된 입장 없이 지침, 방침 뭐 이런 걸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아이들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인가에 뭐 누리과정 문제, 어린이집 문제 갖고 한참 시끄러웠을 때처럼 중앙정부가 똑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에 돼 있는 거를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슬그머니 고쳐갖고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꼼수를 부려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못 쓰겠다 원래 계획대로 쓰겠다 이랬던 것인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일관성 부분은 기초단체로서는 정말 타격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옆에 시장 계셔갖고 좀 모한 말씀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저는 화성시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좀 힘겨운 투쟁을 해야 되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논리도 없고 전투력도 없습니다. 제가 그 책임면동제가 그 화성에서 무산이 됐을 때 한 가지 취재를 한번 하냐고 시청 공무원분들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행자부의 말만 믿고 책임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몇 동들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저는 어떤 화성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라 화성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몇몇 시군들이 행자부의 약속만 믿고 진행을 해오다가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꼴을 당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놀랬던 거는 화성시 공직자분들께서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해서 왜 그러냐 봤더니 행자부라는 슈퍼갑을 상대를 하면서 연말에 당장 있게 될 어떤 기구 승인이라든지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괘씸죄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물론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중앙정부에 대해서 괘씸죄를 걱정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의뢰 자세를 취할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한창 진행형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갖고 얘기를 할 때 화성시에서는 이제 연간 2,700억인가요? 2,700억이 세금이 날아가게 되고 이러니까 현수막이 붙었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 현수막이 뭐 한두 개가 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1인 시위도 벌이셨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거는 당장 270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게 되면 화성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런 논리인데, 정작 책임운명동제에서는 슈퍼갑이라고 하는 행자부 정부의 눈치만 좀 보고 계신 게 현실 아닌가.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구청이 늘어나고 행정체제가 지금 개편돼서 확대되고 하면 이 문제를 공무원분들께서는 자기들 밥그릇 늘리기의 카테고리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중이 재머리 못 간다고 해서 괜히 승진이나 좀 하고 인력 좀 늘어나고 하는 데에서 출발이 돼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어떤 밥그릇 늘리기 이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느냐 하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청에 자잘한 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뭐 양감이니 동탄이니 뭐 이런 데서 시청 방문하려면 한 1시간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마침 기껏 어렵게 갔더니 공무원이 출장이라도 가고 계시고 하면 만나지 못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그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지방 뭐 재정 경쟁력이 어떻고 재정 순위가 최상위 그룹이고 세계 4대 부자 도시이고, 제가 생각할 땐 다 공연물입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부자 도시면 뭐하고 재정 자립도가 최상위 그룹이면 뭐하고. 저는 이 행정체제의 개편 문제를 공무원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를 얼마 전에 지방재정 개편 문제에 버금가게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좀 기후이겠지만 구청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다뤄야 될 부분들이 구청 신설에 따른 그 막대한 예산입니다. 일단 기구가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인건비 비중이 뭐 최소한 100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늘어날 것이고, 구청사 신설되는데도 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좀 차근차근 대비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천천히 서두르자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좀 하필이면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려서 이상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인답게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가 이렇게 또 마침 와 계시고 앉아 계셔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한마디씩만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예, 그 말씀 잘 들었고 한마디로 끝나야 될 일이 아니어서 걱정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는 올해 한 2.7% 된다 그러죠. 그것도 최경환이라는 이상한 장관이 경기 부양 정책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댔어요.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나라 망하게끔. 그것 빼놓으면 2.7%가 아니라 1%도 성장하기 힘든 국면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실제 이제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은 지방자치 분권에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2008년도에 화성이 동탄 신도시에서 인구가 배로 늘 시점에 MB 정부가 작은 정부 한다, 국무수 반 100명 줄여라 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화성은. 그때 전임 시장님이 행정명령 거부를 했어요. 인구는 배로 늘었는데 3년간 공무원 하나 못 뽑게 한 게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지금 실제 여타시하고 인구 대비로만 따질 일이 아니죠. 하는 일에 비해서 복합행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여 명이 모두 모자라요. 그러니 좋은 행정 서비스는 차지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중앙정부랑 제가 어찌 싸울까요? 조직 개편 해놨어요. 동의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가서 저 서울 가서 광화문 가서 시간 보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재정 문제고 조직 문제 가지고 국가 행정을 100% 거부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에 만약에 재정을 1340억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배려 없으면 국가행정 국가사무 있어요. 선거사무, 방역사무, 복지사무 일부 끼어 있어요. 이거 다 빼서 읍면동에 전진 배치할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 시가 필요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민생에 대한 조직 개편할 생각, 유일하게 저한테 있는 권한이 그거 하나입니다. 전 이 정부에 협상하고 이 정부에 부탁하는 거 이제 포기했어요. 조금 전에 책임읍면동의 내용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 백상로 본부장님이. 제가 듣는 내용은 이거예요. 부천에서 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소위 청와대 보고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가 책임읍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구가 3개 정도 있던 게 책임읍면동 7개로 늘면서 구청 TO, 구청장 TO, 4급 TO가 서너 개 더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보고가 왜곡돼서 보고가 청와대에 들어간 겁니다. 야 거기 공무원 수만 잔뜩 늘렸다며 이거 한마디로 책임면도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설득을 못한 겁니다. 장관이라는 게 안행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떠나서 그 비서실에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복지화부 한다. 그래서 복지화부 내용이 뭡니까? 지금서부터 만들고 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계획을 담아요. 자 그럼 구청이 오르냐 책임면동이 오르냐 앞으로 분동이 오르냐 분동조차도요 행안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거에 계획을 잡는데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지금 땅을 사서 제가 했던 행정 아시잖아요. 진흥구역에 땅을 사라. 싼 땅을 여러분들 세금 막 들어가게 비싼 땅 사지 말고 진흥구역 하나 푸는데 3년 4년 걸려요. 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도 아껴야 되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세금도 써야 돼요. 그러면서도 행정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1년만 참아보셔요. 1년만. 제가 한번 앞서 볼게요.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노령연금 제가 지급을 안 할게요. 그 대단한 안행부에서 직접 노령연금 지급하게 할게요. 사사 3개는 할 생각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지행정도 있으니까 국방에 대한 거, 예비군 훈련 이런 건 할 생각입니다. 소방에 대한 거, 치안에 대한 거,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같이 좀 참아주셔요. 여러분들 시간 아껴서 막 가서 데모하라 소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참아주시면 제가 한 200명 정도 조직 다 빼서 인허가부서에 전진 배치시키고 쓰레기 청소 치우게 해드리고 여러분들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한번 해볼게. 한번 붙어보시자고요. 이런 방법 아니고는 저 정부가 눈 하나 까딱 하겠습니까? 정부 얘기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한 심정에 제가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조직만 제가 개편해놓고 실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시장님 통해서 안행부에 협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조금 전 이충대 위원장님이 소위 그 교부단체로 전락한다. 보십시오. 6년 전에 48만 시절에 1조가 안 되는 예산에 빚이 1조가 넘게 있었어요. 지금 어땠습니까? 젊은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63만 됐어요. 20% 늘었습니다. 예산은 2조 2천억이 됐어요. 2배 이상이 늘었어요. 빚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부단체로다가 전락을 시키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지략과 뭐라고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같은 방식을 쓰지 않는 다음에는 저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시간을 두고 협상 내용을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 내년 초에는 전면적인 저항을 제가 제일 앞장서서 여러분들 피해 없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제가 지고 감내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저 시장님이 오죽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근데 제가 사회자의 또 역할이 있어서 시간 절약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진 교수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경에 있을 때 그 제가 있던 집 바로 옆에 그 하쩌오지시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게 중야시가 됐습니다. 30만 이상 지가 다 중야시가 됐는데 그 설명한다고 제가 가봤었습니다. 가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되기 전에 설명이 됐었고 또 된 다음에 설명이 되었었는데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거는 그 설명을 하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다 설명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무슨 뭐 동원대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이 대학생부터 해갖고 다 와갖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그 내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분이 있지만은 역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다른 부분 봐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셔갖고 참여하고 계신데 시장님 비롯해갖고 화성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오신 것처럼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두 분 와 계시던데 계십니까 아직?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그냥 혹시나 하고선 여쭤봤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리에 와서 끝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있을까 말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슈퍼갑이라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들이 슈퍼갑이죠. 그 슈퍼갑을 좀 가서 야단치고 좀 통제하라고 우리가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십 년을 행정학을 공부했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중앙 집권화를 더 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좀 혹시나 계셨으면 제가 좀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떠나셨네요. 시간이 좀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뭐 시장님도 마침 이 패널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더 썼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책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화된 체제가 2000년이 됐더라고요.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그 진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편입되던 BC 300년경부터 군현제가 그때부터 이제 중국 진나라 체제 같은 중앙집권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지방자치라를 처음 했던 거는 50년대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에 지방의회 95년에 이제 직선자치제 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좀 빠르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도 많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비판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짧은 기간 지금 20년 그저 25년 이 기간에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은 큰 우리나라의 큰 발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그다음에 진 교수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방군권, 중앙집권이 문제는 중앙지방 간의 관계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권력 주는 경우는 없어요. 부자 간에도 권력은 서로 뺏는 거죠. 그럼 지방군권, 기능도 군권하고 그런 문제는 결국 권력을 나누는 문제고 우선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해야만 그것이 군권화 시민들 가만히 있는데 떡줄 사람이 권력을 주는 떡 얹어도 권력을 안 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발표를 직접 해주신 최인석 시장님, 진세혁 교수님,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회 좌장을 맡으신 정영덕 교수님, 토론을 위해 멀리 일본에서 오신 유아 교수님, 김병욱 박사님, 이충래 위원장님, 배성록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부탁드리며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